자, 문자민 리딩 보디 3, 유닛 3의 리뷰 해설입니다. 참, 그리고 자민이 이제 중등부 수업을 2월, 늦어도 2월 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언제 통화 가능하시나? 저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바쁘셔? 엄마 봉사하러 갔다 온다고. 언제 마치는지 몰라요. 왜요? 아무 때나 일단 전화 통화 가능하실 때 쌤한테 전화 한번. 자, 그래서 유닛 3에서는 양념시 조동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는 뒤에 무슨 시가 와야 한다? 하다시. 하다라는 의미. 그게 하다시일 수도 있고요. 비동사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랬어요? 네? 아, 뜯었어요. 가려서 뜯었다가 끝났어. 그래서 조동사 뒤에 있는 뭐뭐하다라는 의미에 어떤 양념이 뿌려진 의미를 추가하게 된다. 그 양념의 종류에는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도 있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양념도 있고요. 추측이나 허락, 의무, 이런 양념들이 있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래서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이 뭔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겠고요.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은 뭔지. 그리고 미래 표현은 두 가지 가르쳐 드렸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할 때 쓰는 양념도 있고요. 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양념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양념씨를 쓸 때, 양념을 뿌릴 때 규칙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거 집어넣으면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아, 냉장고가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안 되죠. 왜안 되는데요? 터져요. 불나죠. 그거하고 똑같이 양념실을 쓸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념실은 뒤에 하다시가 오는데 반드시 하다시를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애들 세 녀석이 있죠. 걔들이 누구예요? M is a am, deal. is, are.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동사.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다하고 있다는 am, is, are 가지고 하는데 뭐뭐일걸 얘 뜻에다가 얘를 뭔가 양념을 뿌렸습니다. 뭐뭐이다에다가 이 양념을 뿌리면 뭐뭐일 것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녀석들에게 무슨 양념을 뿌리면 있을 것이다가 되죠. 그렇죠. 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Will be. Will be죠. 그래서 will은 미래를 표현, 주로 다른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주로 미래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이다. 조동사다. 이제 곧몇 개월 만 있으면 중학생이 되시죠? 중학교 선생님들은 양념씨를 조동사, 도울 조자에 하다시 동자 써서 하다시를 도와주는 녀석이다라고 조동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5시에는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한다? I will be there I'll be there at 5. at 5. 이걸 보고 무슨 시제를 한다? 현재 시. 아, 아, 그래요? 미, 이제, 죄송. 뭐라고요? 미래 제, 시제. 미래 시제, 미래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면 5시에 란 대답이 듣고 싶다 치자.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나는 거기에 너는 거기에 앉아 있을 언제 것이니. 또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 싶으면 언제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언제 대신에 시간을 얘기해줘 하면 아니 우리말로 몇 시에? 오케이 5시에 라는 말은 언제 크게 봤을 때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조금 다른 걸 써야죠. 자 그래서 너는 거기에 몇 시에 있을 거야 넌몇 시에 도착할 거야 라는 표현 이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ime What time will you will you be be there? ther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will you be there? What time will you be there? 했더니 대답이 I will be there at 5. I will be there at 5. 원래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 am. 이지만 조동사 양념을 뿌려놨더니 I will am이 아니고 I will be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양념을 뿌렸을 때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다른 시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5시에 거기 있었어 라는 표현은 셋이. 아, 참, 3시에. I was there at 3.
I was there at 3. 이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그래요? 과거. 과거 시제라고 하죠. 아십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거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3시에 어디 있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as it? 잠시만요. Were you 그렇지. Where were you? At 3. At 3. Were는 뭐에 무슨 형? Were는 are의 과거형. Are you 할걸. 과거로 시제에 과거의 시점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Were you가 Are you가 Were you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ere you at 3? Where were you at 3? 했더니 대답이 I was there at 3. I was there at 3. 그니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거. 너는 9시에 거기 있을 것이니. 이건 무슨 시제 표현입니까? 아, 9시에 미래. 미래 시제죠? 미래를 표현하면 너는 거기 있을 거니. 9시에. Will you be there at 9? 오. Will you be there at 9?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또 양념시 썼죠. 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비 내리다. Rain. 여름에. In the summer.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This evening.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합니까? 현재. 현재 시제는 맞지만 거기에 조금 더 표현을 넣어야 되는데요.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 시제라 하죠. 예. 뭐뭐 하는 중인 건 진행 중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시제. 비가 오는 중이다. 나는 달리는 중이다. 나는 밥 먹는 중이다.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한다? 현재 진행. 자, 그럼 시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raining now. It is raining now. Rainy, 비오다. 비란 이름 시의 뜻도 있지만 명사의 뜻도 있지만 비오다란 동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It is raining 하면 비 내리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가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비 내리고 있는 중이다. 자, 하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라는 말은 어떤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까?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얘기한다. 아유, 고생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라고 하고. 그러면 비 내립니다. 잠시만요. It rains. M으로 시작하는 많이. 잠시만요. Must. Thank you very much. 많이 고맙대요. Much. Thank you very much. 매우 네. 많이 고맙대요. 네. It rains very much. 예. Yeah. It rains much. It rains much in the summer. 오케이. Okay. In the summer. 여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예. 이제 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it rain much? When does it rain much의 뜻은 언제 비가 많이 오니? 오케이,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절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궁금하면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계절? 계절? 세빈아, 계절이 영어로 뭐지? 계절이 영어로 뭐지? 계절. 예. 계절. 군뱅이 나온다, 군뱅이. 뭐라고? 세빈아, 계절이 영어로 뭐지? 계절이 영어로 뭐지? 시즌. 예. 그래서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궁금하면? What season does it rain much? What season does it rain much? 했더니 in the summer라고 대답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it is raining now. 그 다음에 it rains much in the summer는 전부 다 양념시 안 썼습니다. 네. 이제부터 양념을 뿌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비가 내릴 수도 있어는 추측, 예상 가능성의 양념을 뿌려야 되고요.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한다?
잠시만요.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 수도 있다. 예상 추측. 오늘 저녁 때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일단 이 양념은 뭡니까? Must? 아니. Must? 뭐지? 뭐죠? 그냥 다짜고짜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봤는데?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아, 영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예상. 저녁 때 비가 아.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his evening. It may rain this evening. It may rain this It evening. may rain this evening. 그래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양념은 뭐다? May. 됐습니까? 예. 아까 전에 비가 내린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도 do가 아닌 does를 does. 썼죠. 예. 하지만 양념을 뿌려 놓으니까 다시 원래 없어요. 모습대로 되돌아 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지각한 아. Late for. late for. Late for. 예, 그래서 late은 뜻이 뭐예요, 그러면? 지각한 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학교에 지각하면 안 돼! 당연히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 뭔가 얘기하는 이 양념을 뿌려 보겠습니다. 이 양념은 누구죠? Should. 근데 not을 넣어야죠. Shouldn't. 그래서 이 표현은 You shouldn't late for school. 네, 틀렸습니다. 예. You shouldn't late for school 하면 당연히 틀리죠. late가 무슨 뜻인데? 지각한 아 B 그래서 너는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된다? be late for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야,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치면 맨날 이 be 동사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You shouldn't lat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내가 양념식 뒤에서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예.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제가 이 연필 좀 써도 될까요? 허락받을 때 쓰던 양념을 쓰겠네요, 예. 이번에는. 그래서, May I use this pencil? 오케이. 자, 이 문장을 하면서 may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may는 지금처럼 허락하는 양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양념도 되죠? 추측.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과 추측의 may 양념 조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may I use this pencil 했으니까 대답은 예. 허락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허락한다면 Yes. may I use this pencil? You may use this pencil. this pencil 너무 귀찮은데 안 넘겨봤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May I use this pencil? 했더니 허락해 준다면? Yes, you may use it. 오케이, 허락 안 해준다면? No, you may not use it. No, you may not use it.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